참 쌀쌀했는데 해질 때 되니까 쌀쌀한데 불을 피우니까 따뜻하고 좋네요. 좀 이제 덜 추우시죠? 아 훨씬 따뜻합니다 이게. 사실은 저희 의료진들도 사실 진료를 보다 보면은 좀 마음 아플 때 아프고 기쁠 때 기쁘고 힘들 때 힘들고 뭐 이런데 또 의료라는 것 자체가 완벽해야 되고 오차가 있으면 안 되고 이러다 보니까 조금 책임 소재도 민감하기도 하고 해서 사람들이 이제 좀 의료진들을 좀 뭐랄까 기계적으로 일을 한다할까 좀 무감정하게 일을 한다할까 그렇죠 그런 얘기들 많죠. 뭐 어떤 뭐 제약회사 뭐 이런 음모론 얘기하면서 또 이상하게 왜곡하기도 하는데 참 의료진들 입장에서는 자기 감정도 다스려야 되고 또 환자를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도 해야 되고 뭐 이런 복합적인 감정들이 참 많이 있었던 것 같은데 정원장님도 이제 암 환자 보면서 뭐 그런 인간적인 면에서 혹은 뭐 개인적인 일에서 좀 힘들었던 적이 있었을 것 같은데 그 중에 제일 힘들었던 거 뭐 한두 개 정도 얘기해 본다면 언제가 제일 어떤 그런 고비였을까요? 뭐 사실 매 순간이 고비였는데 아 제가 제일 그래도 기억에 남는 분은 제가 이 진료를 시작하고 이제 처음으로 이제 떠나보낸 환자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28살 여자 환자분이셨어요. 그래서 나이도 굉장히 어리고 얼굴도 이쁘고 성격도 좋고 그래서 처음 이제 진료 시작할 때 사실은 이미 말기 진단을 받으셨던 상태셨고 이제 대학병원에서는 호스피스 권유까지 이제 받고 저희 병원에 오셨었는데 뭐 보호자분이랑 저랑 환자분이랑 셋이서 참 용을 많이 썼던 기억이 나요. 네. 그래서 정말 한 숟가락이라도 더 먹게끔 하고 한 시간이라도 더 잘 수 있게끔 이렇게 해드리려고 참 노력을 많이 했고 저도 아무래도 나이가 어리고 하니까 더 마음도 많이 갔었던 게 사실이고 근데 그분이 이제 치료를 하시다가 이제 상태가 조금 안 좋아지셔가지고 호스피스를 들어가셨어요. 들어가셔가지고 그냥 이제 어머님이랑 이제 유선상으로 전화만 몇 번 이제 주고받고 어떤 컨디션이고 요즘은 어떻게 지내고 있고 이렇게 안부만 접하다가 아 이게 어느 순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너무 답답하고 제가 직접 가서 환자분을 한번 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 이제 호스피스 병동을 직접 찾아갔었죠. 찾아가서 환자분 뵙고 그다음에 제가 직접 맥진도 하고 컨디션도 체크하고 이제 그게 한 번 두 번이 연속이 되다가 이제 거의 뭐 매주에 주말마다 한 번씩 가고 뭐 이렇게 됐었어요. 이렇게 됐어가지고 또 조금씩 컨디션이 좋아지고 해서 어머니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아 다시 호스피스에서 이제 퇴원해서 또 집에 가서 또 생일이 마침 또 있었거든요. 그 다음 달이 생일이어가지고 생일은 친구들이랑 좀 파티도 하고 맛있는 것도 먹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이제 새벽에 제가 문자 한 통을 받았는데 이제 갑자기 상태가 안 좋아서 돌아가셨다 이렇게 연락이 왔더라고요. 생일을 못 보내고 돌아가셨던 분이 있는데 그쵸. 그때 병원장님은 기억을 못 하시겠지만 그때 병원장님이 저한테 소주 한 잔 사주셨어요. 제가 그걸 직접적으로 얘기는 안 했는데 제가 좀 힘들어 보였나 봐요. 마음이. 그래서 병원장님도 뭐 그렇게 크게 뭐 깊게는 안 물어보시고 그냥 암진료가 많이 힘들고 또 굉장히 어려운 길이고 그런 길인데 그래도 병원장님께서도 당신이 열심히 하고 있으니 정원장도 힘을 내서 같이 이 길을 좀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었어요. 근데 아마 기억 못 하실 거예요. 기억해요. 그때 좀 만취하셨으니까 홈백에 새겼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그때가 저는 돌아가셨던 환자분도 기억에 남고 그 뒤에 병원장님이랑 했던 그 술자리도 사실 기억에 굉장히 많이 남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예. 참 그럴 때 보면 제가 옛날에 군인한 때 의무기 지원을 많이 나갔었는데 뭐 여러 가지 폭파 사건이라든가 뭐 자살 사건 등에 대해서 수습하러 갈 때도 있지만
그냥 지뢰 제거 작업을 참 많이 했었어요. 후지전선일 때 지뢰 제거하는데 하루 종일 지뢰 제거하면 한 10m 가고 15m 가고 그리고 또 파낸 지뢰를 모아놓은 게 옆에 팍 쌓여 있는데 뭐 대전차 지뢰는 이만해가지고 그 밟으면 반경 뭐 10m 이상 되는 사람 다 죽으니까 굉장히 긴장도 높은 작업이거든요. 네. 그냥 뭐 조그만 지뢰는 뭐 장난처럼 파내고 하는데 근데 그렇게 하루에 8시간씩 투입해서 열몇 명을 투입해서 10m 가고 10m 가고 하는 그런 모습 보면서 아 근데 그렇게 확보해 놓고 나면 그 10m는 안전한 거예요 이제는. 그 10m만큼은 그런 거 보면서 정말 이제 말기다 뭐 사기다 이제 끝이다 라고 얘기하지만은 하지만 아무리 엄중한 상황이라 하더라도 빈틈은 있다는 거죠. 그렇죠. 조금이라도 확보할 수 있고 다독거리면 공간 열린다는 거죠. 그래서 공기 한 줌, 맥박 한 번 뭐 그런 뛰는 것 자체가 그 사람의 삶에 있어서는 어떤 아주 밀도 있고 소중한 순간이 아니었을까 그렇죠. 싶기도 하고요. 저는 이제 갑자기 그 얘기 하시니까 딱 두 가지가 떠오르는데 제가 처음에 딱 주치했을 때 그 첫 번째 주치 지금도 기억납니다. 60대 중반에 남자분이셨는데 하여튼 간세포암으로 이제 중국 가서 통관 이식까지 전체 간 이식까지 하고 폐전이가 심한 상태에서 왔는데 또 간부전이 진행되면서 굉장히 심한 뭐 하여튼 호흡 곤란이라든가 복수가 있었는데 하여튼 그분이 제 오자마자 3일 만에 피를 뭐 한 1.5리터 토하시고 네. 브라이트하게 해주셨는데 임종하는 날 그 전날에 제가 오후에 회진을 딱 갔는데 가슴이 답답하다고 조금 뭔가 명치 부분이 좀 뻐근하다고 하면서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물론 뭐 컨디션이 복수도 있고 간 비대도 있고 해서 안 좋았는데 그게 좋습니다. 제가 좀 편하게 해드려볼게요 하고 침을 한 4개 딱 놔드리고 환자분이 스르르 잠이 드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제가 회진 한 바퀴 돌고 한 30분 지나서 와서 보니까 아이고 30분 정도 아주 깊이 잤다고 하면서 그래서 이제 환자분 얼굴이 화색이 확 돌면서 되게 좀 뭐랄까 반짝반짝한 눈빛이랄까 아 내가 진짜 위중한 상황이긴 한데 내 몸이 아직도 나를 좋게 하려고 노력하는구나 라는 자기 몸에 대한 사랑이랄까 자기 몸에 대한 기능에 대한 회복이랄까 뭐 이런 느낌들을 가지는 거 보면서 아 정말 이 위중한 상황에서도 그 환자의 몸은 그 몸을 회복시키려고 노력하는구나 그쵸. 끝까지 노력하는구나 우리가 환자가 포기하지 않는데 의료진이 먼저 포기하면 안 되겠구나 뭐 이런 생각이 뭐 들었던 적도 있고요. 또 한 번은 제가 이제 레전드 2년차 때쯤 됐는데 50대 중반 여자분이었는데 좀 혈압이 떨어지기 시작하고 상태가 안 좋아서 폐혈증도 오고 이런 상태였는데 갑자기 환자분이 혈압이 확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따님이 전라도에 있었는데 또 기말고사 기간이었어요. 그래서 딸한테 빨리 전화를 해서 오는데 딸이 기말고사 안 끝났어. 그래가지고 아 딸한테 전화하지 말라고 한 이틀 정도 더 남았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딸한테 연락 안 하고 우린 승합제 쓰면서 계속 모니터링 달고 계속 보고 있었는데 딱 딸이 기말고사 마치자마자 바로 날라왔는데 한 이틀을 버티더라고요. 딸이 시험 끝날 때까지 혈압이 떨어지고 있는데 이상하게 정신줄을 꽉 잡고 안 놓으시더라고요. 따님이 오고 나서 눈물 한 방울 딱 흘리시면서 딸의 손을 꽉 잡아주면서 그렇게 스르륵 돌아가셨거든요. 그게 참 보면서 와 이거 참 정말 엄마의 정신력이란 건 어마어마하구나. 이게 마치 정신력으로 심장을 붙잡고 있었던 네. 그런 사건이 아니었을까. 환자의 몸은 환자의 병을 겪고 있지만은 그걸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다는 점과 또 그 환자의 정신력이 결국에는 투병을 해나가는 하나의 주체가 되어서 그 환자의 어떤 생명력을 주관하지 않느냐 정신력의 힘 그런 두 가지가 분명히 있구나라는 걸 느끼게 되었고 그래서 이제 환자분한테는 그 환자분이 먼저 포기하지 않게
또 상처되는 말을 해서 환자가 먼저 실에 빠지고 자기의 생명력을 방기하고 자기 스스로 포기하지 않게 같은 말을 하더라도 조금 그 포기라기보다는 최대한 남아있는 시간을 노력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얘기해야겠구나 그런 생각도 좀 들고 또 환자의 몸이 포기하지 않았는데 의료진이 먼저 포기한다는 거는 좀 직무유기가 아닐까 뭐 그런 생각도 좀 들었고요. 그 두 가지 사건들이 이제 수련이 생활할 때 앞으로 이렇게 진료해야겠구나 하는 그랬던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뭐 싶기도 합니다. 이제 불이 잘 익었네요. 아, 굉장히 잘 익었네요. 연기도 안 나고. 네. 되게 이런 이게 참 전기로 하는 느낌이랑 달리 이런 아날로그한 이런 온기가 참 피부 깊숙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게 사람들이 요새 사람들이 불멍 때린다고 하거든요. 아, 네. 열 빡 받고 상사한테 딱 혼나고 스트레스 받고 나면 캠핑에 가가지고 불 확 피워가지고 불 확 보면서 불만 가만히 마치 네. 조로아스터 교의 어떤 신도가 된 것처럼 불을 네. 확 보면서 이렇게 명상하는 그 불멍 영상도 있다 하더라고요. 아. 오늘 해지고 나면 우리 불멍을 위해서 네네. 한번 ASMR을 한번 만들어 볼까 싶은데 한번 아, 좋습니다. 도전해 볼까요? 예. 예. 아유 또 전철이 지나가네요. 안녕. 그래요. 그럼 저희 저녁은 잘 드셨습니까? 아, 네. 저녁 뭐 피자, 치킨 잘 먹었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흑돼지로 한번 아, 네네. 불 파이어 한번 해보도록 하시죠. 네, 좋습니다. 오늘은 뭐 간략하게 먹고 이제 의학이나 학문에서 뭐 다학제 간의 협력이라든가 그렇죠. 학문 간의 통합 같은 것들이 활발해지기도 하고 사실은 의료 분야에서도 이제 AI가 들어오기도 하고 또 이종 학문 간의 어떤 교류나 협력들이 이루어지고 있으면서 융합되고 있는 게 전체 뭐 책이라든가 학문이라든가 뭐 학술 대회도 그런 식으로 많이 가고 있던데 이번에 그 중국에 네네. 항저우 통합 학술 대회 갔다 오셨는데 뭐 좀 그때는 좀 인터뷰가 좀 제가 갑작스럽게 여쭤본 거라 가지고 그때 좀 통합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느끼셨는지 일단은 이제 전 세계적으로 암 치료의 흐름 자체가 어떤 한 가지의 경로나 한 가지의 어떤 기전만 가지고 이 암을 억제하겠다 이런 시도보다는 이제 다양한 기전을 굉장히 폭넓게 연구하고 그 기전들을 어떻게 조절을 하고 억제를 시켜가지고 암에 대해서 우리가 치료를 해볼 건가 그런 쪽의 흐름이 이제 굉장히 이제 빠르게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도 많이 느꼈고요. 그리고 환자의 단순히 암 종양의 크기를 줄이는 것뿐만 아니고 이 암 환자의 삶의 질이라든지 뭐 식사나 뭐 수면이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개선에 대한 어떤 인식들이 의료진들의 인식들이 굉장히 많이 달라졌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냥 단순히 생존 기간의 연장뿐만 아니라 이 살아계시는 동안 생활하는 동안에 얼마만큼 좋은 이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더라고요.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암 진료 하다 보면 뭐 저희가 한의사라서 뭐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오해나 뭐 편견 같은 것도 일부 있긴 한데 사실은 제가 2005년도부터 암 진료를 보면서 또 대전대에 가서 보게 된 것도 있었지만 사실은 그 국내 상황이고 제가 좋은 기회에 레전드 2년차 때 중국에 있는 상해중의학대학 병원의 산하의 악양병원에 한 달간 교학교수로 갔을 때 그때 최인강이라는 전강교수 밑에서 이제 한 달간 종양과 수련을 받았는데 거기서는 암 환자들의 대부분이 한약을 먹으면서 또 일부 환자들은 많지는 않았지만 침치를 하면서 항암치료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별다르게 뭐 부작용도 없고 또 환자분들 컨디션이 너무 좋게 하고 있고 또 한약제도 또 보험이 되니까 아무 부담 없이 쓰고 있었고 또 이제 위암 수술하고 나면 위암 수술하는 의사가 한 두 달 동안 한약을 먹고 오면 기력이 좋아지면 그때 항암치료를 해보자 뭐 그렇게 소견서를 쓰는 걸 보면서 이렇게 전통적인 중의학 이외에 그 다음에 이제 중의학이 도입되는 그러니까 중의학 베이스된 상태에서 서양에 들어와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었고 그게 상해만의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상해에 있는 수천 베드의 중약 대학 병원이 다 그렇고 또 북경도 마찬가지고 특히나 북경 광화문 병원에 그 국립 그 중위 중심의 암센터 그 광화문 병원이 있는데 그게 박병규 교수님이 있는데 그분이 조선족이시긴 한데 거의 중국에서도 거의 지전으로 군림하시는 분이신데 그분도 이제 많은 암 환자분들에게 거의 한 4, 50년간 환장을 쓰면서 높은 생존율을 그렇게 이끌어내고 계시거든요. 네. 그런 것도 봤는데 또 미국의 SIO라고 해서 또 그 다음에 가서 이제 간단한 발표도 하고 좀 봤는데 뭐 독일이든 미국이든 영국이든 오스트리아든 뭐 다 통합에 대한 열기가 굉장히 뜨거웠고 또 과학적인 방법을 통해 가지고 우리 흔히 말하는 RCT2를 가지고 기본적인 치료에 대한 연구들을 해나가고 있고 특히나 침치료도 굉장히 활발한 연구가 되어 있었고 또 한약재나 허브에 대한 연구도 많이 있고 그 외에 이제 심리나 운동이나 미술이나 음악에 대한 뭐 그런 다양한 접근들을 하고 있다는 것 특히나 그 속에서 아무거나 하는 게 아니라 예전에는 캠이라고 해서 보안 대체 의학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캠 자체에서 보안적 측면은 굉장히 부작용도 별로 없고 굉장히 기존의 암치료에 대해서 많은 도움을 줄 수가 있는데 사실은 대체의학이란 부분이 사실 많은 부작용을 낳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체를 하니까 기존의 통상치료를 놓쳐버리고 시기를 놓치면서 급속한 악화를 가게 되고 더 이상의 항암을 할 수 없는 상태의 몸, 더 이상의 치료를 할 수 없는 상태의 몸으로 가버린 다음에 오게 되니까 사실상 대체 치료 때문에 생명을 단축하는 사례들이 많이 생긴 거죠. 그래서 이제 전 세계에서는 캠이라는 용어는 많이 줄어들고 그건 위험한 단어가 되었고 그래서 통합의학, 인테그라티브 온콜로지라고 해서 안전과 효과라는 두 가지 딱 필터를 가지고 어떤 그런 통합적인 치료들을 다 검증을 해서 어느 정도의 에비던스가 갖춘 다음에 도입하는 또 그런 에비던스를 갖추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시도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서양의학은 세포 수준의 연구가 돼서 끝까지 임상 수준까지 가서 검증되고 또 임상을 하다가 사상 임상에서 이상이 있으면 다시 빼가는 그런 구조라면 전통의학에서는 이미 짧게는 한 3,000년, 길게는 한 5,000년가량 임상을 해오던 천년물이고 침치료였기 때문에 사실상 기존의 세포 수준의 연구가 부족한 건 있지만 실제로 임상 동안 수천 년간 별다른 이상이 없고 효과를 냈던 게 검증되어 있긴 하거든요. 그렇죠. 하지만 현대를 살아가기 때문에 최소한의 근거와 안전, 효과에 대한 부분들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렬이 또 되고 있고 최근에 이제 2, 3년 사이에 독일이라든가 스위스에 갔다 오니까 그쪽 또한 통합적인 치료, 근거 중심 치료가 대세가 되어 있고 또 상당 부분은 국가 보험에서 보장까지 하고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가 스위스나 독일처럼 부자 나라가 아니라서 따라갈 수 없는 부분도 있었지만 어쨌든 질병만 보고 암만 보는 그런 흐름에서 환자를 중심에 두고 그 환자의 몸 전체, 영혼과 신체와 어떤 그런 통합적인 부분에서 인간을 바라보고 또 환자 중심적인 측면에서 접근하는 시도들이 이제 암치료 분야에서는 거의 세계적인 대세가 된 것을 그렇죠.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이제 여러 군데 통합 암과 관련된 학회들이 생기고 있기도 하고 여러 의료진과 또 국민들의 의식이 바뀌고 있으니까 이런 연구들이 조금 더 활성화되고 또 제도적으로 안착이 된다면 환자들에게 좀 더 편하게 치료받고 좀 더 효과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그런 대한민국 의료가 되지 않을까 그렇죠. 그렇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여튼 뭐 통합 암 치료라는 것은 이제는 뭐 대세다 안 대세다가 아니라 이미 대세가 되었고 그러면 이 전체 세계 통합 시장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 나갈지 그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안전하고 효과 있는지를 어떻게 근거를 쌓아가고 확립해 나갈 수 있을지 여기에 대해서 뭐 정 원장님이나 뭐 저 같은 그런 사람들이 지혜를 모으고 그렇죠. 또 열정을 쏟아부어야 될 게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일단 뭐 오늘 그 모쪼록 그 가을 맞이해서 야외 특집 방송을 했는데 하여튼 정 원장님이랑 이렇게 속에 있는 진솔한 얘기도 많이 해보고 하니까 뭐 한 방울의 알코올도 없이 이런 진지한 얘기 한다는 게 참 놀랍기도 한데요. 네네. 하여튼 뭐 이 따뜻한 이 난로처럼
환자에 대한 이 뜨거운 열정과 따뜻한 손길로 앞으로 진료 내일부터 또 다시 열심히 한번 달려보시죠.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이렇게 뭐 가을 특집으로 야외 나와가지고 저는 굉장히 이제 소풍 온 것처럼 여행 온 것처럼 굉장히 좋은 마음으로 여기 와가지고 이제 배원장님과 많은 얘기를 나눴는데요. 뭐 다른 건 없고 환자분들 사실 이제 굉장히 몸도 그렇고 마음도 그렇고 많이 힘드실 것 같은데 여러분들을 위해서 또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좋은 치료라든지 보다 나은 대안을 마련해드리기 위해서 저희 같은 사람들이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요. 희망 잃지 마시고 용기 잃지 마시고 끝까지 열심히 그렇게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더욱더 정진하고 환자분들한테 진심을 다하는 그런 의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한길암학병원 정범진 원장이었습니다. 그동안 면역다방을 많이 응원해 주시고 지원해 주셔서 진심으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더욱 좋은 내용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면역다방의 방선이었습니다.